Hi, my name is Song Seok. I'm the main vocal.홍소연 같은 경우는 약간 홍소연이 중국어 잘하니까 뭔가 제가 항상 한국말 뭔가 모를 때도 중국어로 물어봐요, 홍소연한테. 그냥 거의 모르는 거 없는 거 같아요. 你好，我是Pentagon的梁宏硕，我今天来到这里是为了教你中文。我曾经在北京留学过，所以你可以相信我。 Are you happy, Hongseok? How can I not be happy having you guys? Please stay healthy always. Okay, I will. Thank you for your concern. Hong Mom, how to be happy? I'm sorry to let you have that kind of question because that means that I'm not letting you happy enough, right? I hope I can make you happy enough so that you cannot have that kind of question. 저는 스무 살에 이제 저도 대학교 시험을 보고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가수 지망생인데 이제 연필을 잡고 있었어요. 네. 마이크가 아니라. 근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컸어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 자퇴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펜타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이 확실한 게, 목표가 확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그러니까 아 사실 이 대학교를 자퇴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무슨 마음으로 했어요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뭐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인 대학교일 수 있고 뭔가 공부를 한다는 환경이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닌다는 게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5개국어로 잠꼬대한다고요? 저는 모르죠. 저는 잠꼬대할 때 저는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인정? 근데 신원이랑 키노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은 있어요. 와 형 영어로 잠꼬대하네요? 형 뭐 중국어로 잠꼬대하네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언어에 진짜 감각적이긴 하구나. 어떻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외국어를 하지? 홍석이 형. 홍석이가 마지막이야? 예난이 아니야? 홍석이가 마지막이야? 아니, 예난이 7번째, 8번째. 이 완성되어 있는 팀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눈치를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게 티가 제일 많이 났던 사람이 후이 형이었거든요. 제가 들어오는 게 좀 경계하는 느낌의 그런 눈빛. 아 마음에 안 들었어. 네. 이 형을 그거 안 했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때. 홍석이가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인정해줘요. 맞아, 이거 인정해. 네, 왜냐면 사실 이 아홉 명이 정말 친해지고 저희끼리 뭔가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행 가면은
나도 추억 하나 생기겠다. 어디든 다 따라와. 추억 하나. 추억 캐릭터였어. 형이. 내가 봤는데 계속 찍고. 아홉 명의 추억을 자기가 함께 못한 게 너무 아쉽다고. 그 전에 일들이. 같이 가려고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모두. 대박이었던 거는 형이 영화를 한 편을 미리 봤었는데 네. 저희 한 3명인가 4명에서 보러 간다 그랬는데 보러 갈 사람 그랬는데 자기도 보러 간다고 그래서 아, 형 이거 봤잖아요 그때. 야 이런 중요한 추억 놓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거의 추억! 추억 아, 하나 그래서, 넷! 아 그래서 4명이 추억 하나 겟! 추억 콜렉터! 어 추억 콜렉터! 그래서 셀카 하나 찍고 추억 하나 겟! 그러고 아, 맞아 진짜 귀여웠어 그런 시절이 있었지 맞아 아 진짜 노래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그런 모습이 되게 마음을 녹였던 것 같아 믹스앤매치가 뭔가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때 힘들었고 여러 논란 속에 제가 있었음에도 지나고 나면 다 좋은 기억밖에 안 남아서 왜냐면 특별한 기억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안 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시킬지만 생각했고 큰 포부를 갖고 자퇴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전 무조건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던 거죠 눈치도 없었고 그냥 상황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악플 양홍석 죽어라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냥 처음 겪는 악플들이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그때부터 좀 간절해졌어요 봐! 봐요 감사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한테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곤이라는 팀에서 네네. 불새 2020의 명대사들이 좀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아,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게 저 여원이라는 친구라고 들었어요. 이쁜 거리네. 이쁜 거는 가던 길 가면 되는 거고 핸섬한데 쿨하기까지 한 난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인사를 시작하는 거죠. 오 멋진 거리네. 아 멋진 보이네 이렇게. 오 예쁜 거리네. 오 예쁜 유니버스네. 정말 아 너무 좋아요. 오케이 야, 오케이 올라오고 있죠. 오케이 나야. 와우 멋진 형석이네. 예쁜 신발이네. 와우 예쁜 모자네. 와우 맛있게 생긴 아빠네. 와우 예쁜 스웨터네. 와우 멋진 KF94네. 와우 멋진 목걸이네. 와우 멋진 부츠네. 와우 멋진 골든 바지네. 와우 멋진 조명이네. 와우 멋진 의자네. 와우 멋진 쫄쫄이 바지네. 형 저희 엄마가 불새 본방 한번 보셨대요. 아 진짜? 네. 되게 와우, 뭐야지? 멋진 엄마네. 저는 운동을 하러 왔고요. 일단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제 운동하는 모습을 공유해드리고 제가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의 운동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진짜 할만해요. 왜냐면 당장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 잘 안 나요. 내일 되면 또 오늘 힘들었던 건 기억도 안 날걸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뭐. 목표가 너무 확실하니까. 제가 맡은 임무가 있잖아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앞서 저 스스로한테 부끄럽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이 나고, 또 저를 믿고 그런 미션을 준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멤버들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가자 두려워만 친구야 같이 가자 one two three 나도 할래. 근데 너무 많이 있어. 전 따로 시켰어요. 형 한 입만 줘. 아, 형 한 입만 너무 많이 써요. 아 이건 너무하잖아. 한 입만 주세요. 촬영을 오기 전에 미리 다른 김밥집에서 소세지 김밥을 사왔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 소세지 김밥 어디다 놓지? 고민하다가 거기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여기다가 둬. 근데 그 커버 색깔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두고 네. 촬영을 찍고 나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러 온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화도 못 내겠고. 네. 근데 알려는 줘야겠더라고요. 아, 저거 근데 제 거였거든요. 문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드셨어요. 제 건데 이러고. 좋아요, 그냥 마셔도 되는 줄. 아니, 내가 이거 잠깐 엮고 한 건데 이거. 아니, 누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마셨어. 누가 봐도 내가 마시는 건데. 아니, 야, 이름 썼어요? 오, 이름 썼어. 어디? 또 나왔어 이거. 죄송해요. 근데 나는, 요즘은 의견 조율하는 게 되게. 나는 아직도 키노랑 아침에 우유 때문에 싸웠던 게. 저는 일단 고백할 거 하나 있어요. 오, 너무 많이 좋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거 많이 혼날 일이긴 해요. 네. 그 제가 프로틴을 시켰어요. 네. 근데 뜯는 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진짜로? 어제 뜯었어요. 네. 못 뜯었어요? 아직 못 뜯었어. 아씨, 내 거 못 뜯었어. 저 고백할 게 하나 제 거 두 번 드세요. 아, 예. 네. 뭐
뭐 상관없어요. 네, 네. 그런 날 많으니까. 그런 날 있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물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은 날. 아 예. 그 제가 냉장고 열었는데 바나나 우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원샷 했어요. 빨대 아. 남고 나 고백할 거 없나? 설마 좀 봐. 라이트? 가볍다. 라이트 내 건데. 가볍다. 혼자한테 속이 가볍더라. 아침이 가벼웠다. 키노, 당신은 지구의 가장 중요한 창조물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개 있어요. 나 그리고 너. 아쉬워요? 표정 아니 나도 해줘. 나, 너, 그리고 홍석. Thanks to all of you guys. 아, 우리... 당신들에게 모두 감사합니다. We just reached 10, 아니, 1 million views. 아, 우리는 천만 뷰를 다시 하십니다. 천만이 1 million 맞나? 10 million 아니에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10 million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당분간 요리 안 할래. 무서워. 테이블도 난리 났어. 깨끗하게 먹고 싶었는데. 따라라라따. 메인 플로우입니다. 자 그러면 음악에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아 마지막 하나 설명. 아, 나를 니 알고 있는데. 거짓말 and 거짓말 and 거짓말이야. 거짓말 and 거짓말 and 거짓말의 거짓 사랑의 데이세 하고 여기에 뭐 하트. 하나 둘 셋. 아 네가 숫자를 왜 세? 네가 숫자를 왜 세? 아 지금 제 마음 좀 설레는데. 아니 내가 하나 둘 셋 하는 걸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하나 둘 셋 해. 그러면 적군이 나타날 수도 나는데 내가 셋에 맞춰서 총을 쏴야 될 것 같잖아. 네, 마음 좀 진짜였어.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실제로 적군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다가 셋에다가 총 쏴가지고. 자 이제 제 말 듣지 마세요. 저 이제 혼잣말 할 거예요. 아 혼잣말 하지 마. 옆에서 신경 쓰이니까. 뭐야? 야 왜 나 빼고 VF 하냐? 형 그 형이 없잖아. 형이 없잖아. 아니 근데 왜 나 없이 VF 해 단체로? 그거 아니야. 오직을 했어. 오직을 했어요. 없는데 어떻게? 나는 못 온다고 어제 얘기했잖아. 카톡 어제. 공개해. 카톡 공개해. 어제 아니 공개해. 나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 못 온다고. 안 해. 나도 공개 안 할 거야. 유니버스한테 인사해 주세요. 아 지금 6명이서 VF해서 아프겠다. 그거 뭐 하면 안 돼? 하겠다. 하면 안 돼 진짜? 밴드도 못 하는 거. 아니 죄송해. 뭐 죄송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붙여야 돼. 이거 왜? 아 형 저 듣고 있어요. 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처가 깊어진다니까 이러면. 저희 나무 형 이렇게 나가라 빼니 혹시 밴드 없어 밴드? 네네. 그러니까. 야 침 발라줄까? 뭐야? 아 이거 스피커폰 맞아? 맞아요. 어 형 형. 오케이 이제 조용히 됐습니다. 아씨 서운해. 아니 오라고. 어김없이 이제 제 셀폰인데 저도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제가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닮았어요. 네? 아니 귀여워서. 아, 네. 닮았어요. 멋대로 주시는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예민해요 게임인데. 유토에게도 기회를 줘라. 좀 놀자. 에러. 야 이 마이너스 빵점. 이 마이너스 얼마 나왔어요? 오레노 타임. 키노는 밀리. 키노는 숫자가 나왔잖아. 야 그냥 셋이 손가락으로 그냥 이길 수 있어. 왼손. 오케이. 나
이거 잘해. 아, 형이 진짜 잘하다. 잘해. You love K-pop. You love K-pop. 형이 괜찮을 수도 있어.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홍사, 내게 들고 싶,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어, 제가 먼저. 아니야, 목소리가 더 컸어. 네. 이거 하면 보류 했던 거 주나요? 아까 했던 거랑 이거랑 합쳐서 1점 주세요. 이렇게 굴착을 지졸할 수가 없다. 다 깨뚫고 있어, 깨뚫고 있어. 홍서! 홍서! 시간! 홍서!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지켜봐야지. 싸워주는 사람이 좀 형 맞아. 아니 지켜보다 싸워주는 형. 야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저는 요즘에는. 무조건 저는 무조건 싸워줘요. 저도 무조건 멤버가 맡겼는데 냉정하게 판단. 아 그건 좀 근데 홍석이가 가장 매력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 멤버들을 대신해서 총대 메고 싸움을 할 때. 에란이는 뭐 얼굴 자체가 일단 무기적 그 때문에 딱히 표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눈 감았다가 딱 떠도 그냥. 한신 완성일 것 같아요. 예난이 끝나면 저는 예난이 옆에 남아서 예난이 좀 응원하다가 달려요. 제가 형구 흉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남들이 형구 흉본다 못 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형구 건들지 마. 걔 그렇게 나쁜 애 아니야. 스시 먹으러 가자. 이제 또 데이트 준비하네 가지고요. 저는 좀 자겠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줘요. It's alright. 스시 먹으러 가. 역시 동승이 형 느낌. 아! 원 원답게. 이거 내가 잘하는 게 맞구만. 잘했지 나. 우와 우와 예쁘다. 서두르지 않을 게 난 네 뒤에 선호를 지켜줄게. 여기가 가사가 너무 예뻐가지고 뭔가. 네가 어디 있다 해도 널 사랑하고 있어. 뭔가 유니버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랄까? 가사가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우리가 오늘은 하루 종일 함께 했잖아. 근데 그게 되게 우리를 채워줬잖아. 그래서 나는 역시 팀이랑 뭐야? 갑자기 이 급발진 이 급발진은 뭐지? 이 급 진전되는 울음은 뭐지? 아 궁금해요. 아 진짜 너 전혀 몰랐다. 형 혹시 팀이랑 뭐예요? 나는 팀이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하구나를 느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 아, 나도 느꼈어. 저는 왜 부끄러우면 숨기고 싶고 자랑스러우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는 뭐지?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멤버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뭔가 막 의무적으로 막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해도 꼭 멤버들 얘기한 적 있어요? 당연히 있지. 우리 팀에 뭐 예난이가 진짜 엄청 잘생겼다. 이렇게 잘생긴 애는 난 처음 봤다. 내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다 얘기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아 내가 진짜 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기 혹시 네. 혹시라도 이제 모르실 분들을 위해 소개를 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친구가 신원이. 신원. 네. 아주 잘생겼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게 엉성. 저예요. 네. 네, 저고요. 이 친구, 이 분홍색 머리가 키노. 키노. 네, 정말 춤을 잘 추는 친구고 이 친구가 이제 저희 팀의 래퍼이자 최장신. 우석. 우석이. 네. 그리고 지금은 입대를 했지만 우리 팀의 아, 리더. 네. 얼마 전에 입대를 했어요. 진호. 후이. 아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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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후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떠오르는 운동남 여원. 여원. 네. 네, 정말 잘생겼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래퍼 유토. 유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상하이에서 온 상하이 프린스예요. 상하이 프린스. 상하이 프린스. 상하이 프린스 예난. 예난. 네, 이렇게 긴 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제 360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어어